JCC권 송창용 첫 번째 게임 파울. 베이스라인 렛츠 고. 안녕하세요. 스크롭으로 우리 랜선팬분과 현장편의 댄스 대결입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대결 보여주세요. 댄스 일어나서 댄스 일어나서 댄스 일어나서 댄스 댄스 와 좋아요 댄스야 와 현장편분 잘하셨어요. 남자분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아 고맙습니다. 예. 저렇게 신날 수가. 예, 아무튼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트리즈데이에서 오늘 레몬과 함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스레 19번 최성원 첫 번째 게임 파울.
네. 다음 시간에 SK나이 디펜스. 팀 넘버 5 김선영. 홍창룡 두 번째 게임 파울. 41번 닉 미네라스 첫 번째 게임 파울. 동작 페어 부피드로. 준호야 뭐 임창모 고등학교 선배. 아니 준호야 선배 아니야. 선배를 찍었습니다. 성공했잖아. 이 사람이 찍었어. 아 찍었어. 엄청 무척 친했대. 아니 나와야지.
남은 시간, it's nice, defend. 이팀 인형한테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상자 천만 영화 다볼 거네. 찍찍 찍찍 고맙습니다. 43대 33 열정을 뒤진 가운데 후반전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후반전을 충분히 역사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국회의원 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제의 이벤트죠. 봄소와 소파와 함께하는 가위바위보 이벤트. 제가 구역을 추첨하고 구역에 계신 전체 인원과 가위바위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1인에게 300만원 상당의 봉소와 소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낸 가위바위보 중에 이기거나 비기신 분만 살아남을 수 있고요. 지신 분은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뽑겠습니다. 내 구역 했으면 좋겠어요. 내 구역? 아, 알았어요. 오늘의 봉수와 이벤트 당첨 구역은 208구역입니다. 자, 208구역 자리에서 일어서. 오케이, 서비스. 308구역도 자리에서 일어서. 오케이. 연습 게임 갑니다. 저랑 말만 왜 저랑 이기거나 뒤지면 살아남는 거고 지면 앉는 거야. 이해했어? 연습 게임 겁니다. 가위바위보! 도제기 앉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제 진짜야. 그 꼬마 친구,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네. 이게 뭐 어려운 이벤트 아닙니까? 가자! 동서와 함께하는 가위바위보! 도제기 앉아! 간혹가다 본인의 양심을 속이면서 모양을 바꾸시는 분들 계신데요. 잡아냅니다. 가자! 가위바위보! 바위에 앞도 도색이 앉아. 아우 좋아. 막막막 떨어지고 있어요. 아, 우리 꼬마 친구 살아있네요. 가자! 가위바위보! 주먹! 가위 앉아. 좋아. 꼬마 뒤를 보지만 가슴만 아파. 갑니다. 손 드세요. 손 드세요. 가위바위보 불색이 앉아. 아, 꼬마 떨어졌어. 아, 내가 너를 떨어뜨릴 방법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가자. 가위바위보 가위 앉아. 지금 저 뒤에 3명, 요 앞에 4명, 7명. 저기요, 다 떨어지잖아요? 다 떨어지면 봉수와 소파는 제가 붙겠습니다.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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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제기 앉아! 자, 바로 갑니다. 가위! 가위! 또 보제기 앉아! 나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4명 나왔어. 조금만 내려오세요. 조금만 내려오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주시고 두 명이 남았기 때문에 두 분이 가려고 하겠습니다. 두 분이 단판이야. 단판. 어, 분이요. 내가 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 네, 두 명이요. 가위바위보라고요. 저희가 봉사 소파를 두 분에게 드릴 수는 없잖아요. 가위바위보 하기 싫으세요? 하고 싶죠? 예, 알겠어요. 자, 가위바위보! 오케이!
열렬히 좋아하고 계신 저분에게 봉수와 소파 300만원 정도의 봉수와 소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단 재생만큼 22% 배송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우! 자, 봉수와 함께하는 가위바위보 오늘 극적으로 여성분이 받아시게 되셨네요. 앞으로도 저희가 좀 재미있는 이벤트를 무조건 삼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코로나 예방수칙 잘 지키고 누우셨잖아요. 계속해서 발열 체크하시고 QR코드 체크하시고 경기장 내에서 꼭 마스크 써주시고요. 그리고 경기장 내에서 취식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 점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비예매 좌석에는 여러분들 앉지 못하게 저희가 테이프로 해놨으니까 꼭 그거 지켜주세요. 그리고 화장실 가신다거나 대교로 돌아가실 때도 앞사람과 옆사람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 6355님도 뭐 좀 못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의 박수로도 충분히 선수들에게 힘을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박수로 열띤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후반전 선사권의 꼭 역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열띤 응원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수칙. 흐르는 물에 그대로 꼼꼼하게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에 간 분은 자제해주세요. 특히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임신 후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행동수칙. 사람 많은 곳의 방문을 자제하시고 의료기관 방문 및 외출 시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유증상자 행동수칙. 출근 등교를 하지 않는 등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하세요.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심해질 경우 1339 지역번호 120 콜센터 및 보건소에 문의하시고 선별진료소로 방문해주세요.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해주시고 지주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자와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 지역에서는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주세요. 서울 SK나이츠가 비상상황 시에 팬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한 비상대피 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앉아계신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서울 SK나이츠 홈구장인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의 비상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앉아계신 위치에서 가까운 비상구를 확인해 주세요. 화재 또는 불의류에 긴급한 상황 시 가까운 비상구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고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의 비상시에 사용하는 비상구는 실내 총 14번, 실외로 나갈 수 있는 곳은 5개입니다. 1층은 바, 나, 다, 라, 리트를 이용하여 대피하시고 2층은 1번부터 10번까지의 대피를 이용하여 대피하시면 됩니다. 2층에서 외부로 대피하는 게이트는 2-3, 2-4 게이트입니다. 1층에서 외부로 대피하는 게이트는 1-2, 1-2, 1-3, 1-4, 1-5 게이트입니다. 각 층마다 본인 좌석과 가까운 게이트로 신속히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상 대피 시 노약자와 임산부, 장애인, 어린이가 먼저 이동할 수 있도록 협조주시기 바라며 진행요원과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협조해드리겠습니다. 서울 SK나이츠 팬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관람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서울 SK나이츠가 되겠습니다.